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핫한 반응을 보여주셨던 제가 가지고 있는 실용적인 명품 리뷰를 해드릴게요. 최근 가장 핫한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셀린느 제품인데요. 셀린느 가방은 캐주얼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. 그리고 또 정장과도 어울려서 또 MZ세대에게도 가장 각광받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! 셀린느 스몰 버킷백입니다. 트리옹프 캔버스인 카프스킨 텐이에요. 길이는 가장 긴 길이가 30cm, 그리고 요 높이가 22cm, 그리고 요 가로가 13cm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쓸 때 한 요 정도? 제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요런 정도고요. 제 몸에 들었을 때 한 요 정도. 제 몸통에 몸통 정도 이렇게 넓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이 가방은 SNS나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. 그리고 보통 직장 다니신 분들이나 대학생 분들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 앞면에 보시면은 네, 셀린느라고 아래쪽에 금색으로 로고가 찍혀 있고요. 스트랩에 보면은 이 벨트 부분에 금색으로 골드로 되어 있어요. 요 부분도요.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열어보시면 똑딱이가 있어요. 똑딱이가 있어서 이렇게 똑딱해서 이렇게 눌러서 안에가 보이지 않게 수납이 가능해서 안쪽에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가방을 지저분하게 쓰는 타입이라서 화장품 같은 게 간혹 묻는 경우가 있어서 이너백을 넣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거 사물가에서 여기 제품에 맞는 걸 사서 넣었고요. 이거를 넣지 않더라도 이너백을 넣지 않더라도 워낙 자체가 쉐입이 무너지지 않는 쉐입이에요. 바닥도 보면 네, 캔버스 소재로 때도 많이 안 타고 그리고 이렇게 쓱 지우면 되고 그리고 또 놓았을 때 스크래치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소재예요. 저는 큰 가방보다는 작은 사이즈의 미니 가방을 좋아하거든요. 제 소지품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. 지갑도 무거운 게 싫어서 언제부턴가는 카드 지갑을 가지고 다니고 또 뭐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립글로즈 그리고 쿠션 같은 거 그냥 하나 넣어놓고 거의 그게 전부거든요. 핸드크림 정도? 예, 이렇게 들고 다니기 때문에 큰 가방은 무거워서 선호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스몰백을 샀는데 이 사이즈가 제가 좀 키가 작다 보니까 제 사이즈에 딱 맞더라고요. 소재는 스크래치가 잘 안 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기본 명품 브랜드에서도 이 소재를 많이들 사용, 캔버스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이 소재로 된 가방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아서 예전에 루이비통에서도 대부분 캔버스 소재를 샀었거든요. 이런 가죽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가죽이기 때문에 좀 오래된 느낌이 나중에 나겠지만 캔버스 소재는 특별히 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. 닳지 않은 이상. 그리고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. 연말에 이번에 또 이제 대학생이 되시는 분들, 또 졸업하시는 분들, 또 새롭게 직장에 취직하셔서 직장에 가시는 분들, 어떤 가방을 살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또 어떤 가방을 또 선물로 받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특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뭐 샤넬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백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이제 무게감이 있는 것보다는 많이 넣지 못하는 그런 미니백보다는 어느 정도 미니백보다는 크고 그리고 또 미디엄 사이즈보다는 작은 적당한 사이즈의 가방 그리고 내가 이 안에 여러 가지 소지품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한 단계 더 큰 게 미디엄 사이즈예요. 그래서 그런 사이즈에는 내가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소지품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가방을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. 예식장에 간다거나 어떤 행사장에만 가서 매일 수 있는 가방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옷에 쉽게 코디가 되지 않더라고요. 제가 항상 소지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뽕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명품백을 저는 사시는 걸 권해드려요. 200만원 초반대라서 250만원이 조금 안 될 거예요. 그래서 사시기에도 다른 명품백에 비해서 부담감도 좀 덜하고요. 그리고 또 샀을 때 가장 또 지금 인기가 많은 브랜드잖아요.
그래서 들고 다닐 때도 예쁘다는 소리를 저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. 가방 예쁘다. 그래서 이 가방을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꼭 어리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같이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이제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무거운 가방을 잘못 들거든요. 이 가방이 정말 가벼워요. 제가 한 손으로 들었을 때도 정말 가볍거든요. 가방 자체도 가벼워서 안에 물건을 조금만 넣어도 그래도 가볍죠. 근데 가방이 무거우면 안에 뭘 넣었을 때 가방이 무겁기 때문에 몇개 넣지를 못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는 이 가방 완전 강추합니다. 살짝 걸쳐보면 어때요? 이렇게 캐주얼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이렇게 매도 예쁘고 여기 구멍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. 저는 위에서 두 번째. 여기다가 벨트로 꽂았고요. 이렇게 크로스백을 매면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. 요즘에는 크로스백을 길게 매질 않잖아요. 그래서 길게 매고 싶으면 제가 좀 느리면 되는 거고, 한요 정도 사이즈를 맸을 때 가장 손에 넣기도 편하고 들고 다니기도 정말 편하더라고요. 안에가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딱이로 닫아주면 안에 내용물들이 좀 흘러내리거나 또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 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응? 나 오늘 안 꾸몄는데? 어때? 이런 분위기? 이쪽으로도 좀 해볼까요? 나 오늘 신경 안 쓰고 왔어. 이런 분위기? 안녕. 잘 지냈어? 딱 올려놓으면 친구들이 가방 어디서 샀니? 그 가방 너무 예쁘다. 부러움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하시는 명품백 셀린느의 가장 실용적인 버킷백 스몰 사이즈로 보여드렸고요. 고가의 제품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멋진 브랜드의 명품백을 하나 갖고 싶다. 좀더 실용적으로 자주 매일 내가 매서 돈이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백을 찾고 계시다. 그렇다면 이 셀린느 백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꼬꼬야. 꼬꼬가 제가 촬영하는 걸 보고 있네요. 다음번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백 중에서 또 실용적인 백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